자, 이것도 중심 안 됐죠? 이렇게 해서 사과 색깔이 날 거 아니야. 이걸로 주세요. 조금 찍더라도. 이렇게 따. 그러면 액화 다 따졌잖아. 그러니까 가위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세 개씩 붙들고 따세요. 눈을 보면 몇 센치 클 건가를 미리 알아야 된다. 7cm 클 건지, 10cm 클 건지, 20cm 클 건지 미리 알아야 된다. 원래 금년도 이 다들 보시면은 예. 전국에 사과밭에 있어가지고 냉해 피해, 이 상해 피해가 좀 심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중심화도 없고. 그렇죠. 또 중심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꼭지 길이 너무 짧고 이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기후에 의해서 전정, 적과, 거름 조절을 전년도 기준을 많이 포함시켜야 돼요. 기후가 어떠냐. 그러면 전년도에 제가 그랬죠. 꽃이 늦게 생겼다. 기후적으로. 그래서 9월 달에 생긴 거, 8월 말에 생긴 꽃들이 너무 많다. 그것이 아마 지금 꽃이 이게 꼭지가 짧을 거예요. 그리고도 사과도 잘 안 크고. 그래서 1차 꽃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이따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전국 상황이 어떠냐. 지금 충남부터 얘기할게요. 충남은 풍년이 아니라 대풍년이에요. 일부 냉해를 받은 뒤도 있지만은 제가 100집을 전수조사했어요. 예산을. 100집을 전수조사했더니 중심화가 잘 여른 게 90% 이상.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생산량은 충남에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3년차하고 4년차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다 이렇게 사과 잘 열어본 건 처음 봤어, 예산이. 그럼 예산이 잘 열었다 하면 충남이 다 잘 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산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100주 전수조사하고 했을 때 작년 대비 30% 증가한다. 자, 충남은 밤 온도가 딴 데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냉해 받을 확률이 적죠. 적다고. 그리고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아 저게 열매가 맺겠어? 이것까지 중심화가 90% 됐어요. 그러니까 충남에 한해서는 작년 대비 30% 증수다. 그래서 어차피 농림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 좀 뭐 약수가 안 나온다는 둥 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송서부터 안동 다 경북을 다 뒤질 거고 강원도도 갔다 올 거고 전라도 장수도 갔다 올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흉년인지 톤수가 어떤 건지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충남은 이후야 어떻든 작년 대비 30% 증수. 만약에 작년보다 작년에 사과가 무지하게 컸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크면 50% 증수. 사과가 찍어질 걸로 보고 30% 증수. 충남에 한해서는 복받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냉해를 하나도 안 받은 전국에서 유일한 군이 있어요. 태안군. 태안군을 갔다 왔어요. 태안군을. 안석원 씨네 집을 갔다 왔는데 고 밭이 동북 7호 M9 20년 차 나무거든요. 그 나무가 냉해를 약간 받는 나무야. 원래. 근데 20년 만에 처음 안 받았어. 쬐끔이라도. 그래서 거기는 이다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태안은 그렇더라고. 제가 한 십몇 년간 거기서 교육하고 그랬었으니까. 예, 냉해 피해 전체 이 전국 상황을 말씀 예. 들어봤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과수 하신 분들은 예, 예, 예. 좋은 사과. 그렇죠. 그 가장 목표고 또 좋은 사과 밑바탕이 돼야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세포 분열기에 예, 예. 세포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세포 수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세포 분열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상 세포 분열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 분열기를 1부, 2부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장 양분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세포 숫자를 많게 하는 기간이에요. 세포 숫자를 많게 하는 기간. 만개 후 30일까지가 세포 숫자를 많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때가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장군 최고 수치가 39에 도달해. 이게 9년간 연구한 걸로 봤을 때. 그러면 39에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요때를 우리가 따졌을 때 모유를 먹는 기간이다. 모유를.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면 이제 양분 전환기가 되죠. 거기서는 이제 밥상을 차려가지고 지대로도 멸치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를 이제 먹는 시기다. 골고루 양분을 미량요소까지 다 끌어올려버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먼저는 숫자를 늘리는 기간. 이때는 세포 크기를 키우는 기간이에요. 6월달은. 비대지는 시기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어때야 그 1차 꽃을 그래도 맹글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제가 유인추, 유인추 가까봐. 자, 이거 좀 잠깐 가보세요. 유인추를 첫 번에 45g에서 시작해가지고 70g 각이 떨어지는 저기가 70g 갔다가 나무 센 나무는 80g까지 맹글었어요. 이 안은 저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개발됐냐면은 40년 전에 정형관을 난 따야겠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40년 전에 생각해서 이것의 원리,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거지, 가지 배치를. 그런데 13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걸 몇 그램 할 것이냐는 거지. 몇 그램 해야 각이 잘 떨어지느냐인 거예요. 각이 잘 떨어지느냐. 그거에서 무척 고민을 무지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리를 깨치는데 13년 걸린 거예요.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자, 이게 원조예요. 자, 짝퉁. 가짜. 이것도 가짜. 그러면 값이 어떤 게 비싸냐? 이게 최고 비싸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쌉니다. 그러면은, 크기를 보세요. 어떤 게 최고 찍어요? 이게 최고 찍죠? 그러면은, 어떤 나무가 있어? 5,000평이요. 5,000평이 5년생이 있어. 26, 그, 실생. 그러면은, 5,000평이면 20만 개 정도 달게 돼요, 이거를. 20만 개. 그러면은 이걸로 다르면 20만 개면 이것끼리 부딪혀서 못 살 거야. 자, 그런데 기술센터나 군에서 이거를 다르면은 보조를 안 해주고, 이게 원조인데 이거를 다르면 보조를 해줘. 이거 국민 세금 갖다가 완전히 망쳐놓는 거다, 이 소리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이 소리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단장님, 이왕 하시는 거 화끈하게 좀 원조시니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도장지, 예예, 제거도, 예예, 저장 양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예, 언제까지, 예예, 이 도장지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장지는 어떤 시기로 해야 되느냐면은 자기 올해 자기가 5kg짜리 공판장에 사과를 내서 그런데 5만원 받아서 5kg에 그 사람 도장지 빼는 요령하고, 자, 3만원 받았어. 그 사람 빼는 그 시기와, 자, 10,000원, 5,000원 받았어. 그러면 그 사과값 비례해서 도장지 빼는 시기가 다 달려야 된다. 다 달려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뭉뚱그려서 도장지를 뺀다? 말입니까? 저장 양분이 5,000원짜리에는 넘어 넘쳐. 5만원짜리는 참 저장량분이 간당간당하다 이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자기가 4만원에서 5만원을 받았어. 그럼 만개 후 15일 내로 다 빼버렸어요, 도장지를. 도장지 얼마 나오지도 않지만은 다 뺏어야 돼요. 왜 빼야 되냐면은 도장지로 저장량분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 타이에 빵 끊어가지고 실빵 끊어서 쬐끔쬐끔 새듯 그런 식으로 저장량분이 샌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몰아줘? 사과다 몰아준다. 사과다 몰아주고 주지 있죠, 이거 주지. 주지에서 결과지가 나오야 무슨 연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오게 유도시킨다. 그래서 사과값대로 다른다. 자, 그러면은 3만 원을 받았어, 자기가. 그러면 20일 내로 다 뺀다. 만개 후. 그러면 만 원 받았어. 30일 내로 뺀다. 그럼 왜 30일 내로 빼라고 하느냐?
6월 달 되면 꽃눈 분화기잖아요. 그때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과값대로. 사과값대로. 자, 그러면 토장들 빼봅시다. 이 집서. 이 집은 내가 보니까 작년에 색깔이 기차게 났어. 내가 딱 보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나무는 자려고 어쩌면 들려졌죠? 뭔가 추진을 확실하게 빼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빼줌으로써 꽃을 맹글 힘이 없어서 해거리해버리는 거다. 그러니 이게 뭐 600주. 600주면 제가 빼면 3시간이면 다 빼버릴 수 있어요. 왜? 딱 보면 3초. 스프레이로 딱딱딱딱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집 같은 경우, 이 집 같은 경우 도장이를 어떤 걸 빼느냐? 이거 하나 빼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요만했을 때 빼야 되는 거예요. 2cm, 3cm 때. 이거는 벌써 손에 났어. 여기 사과 크는데 손에 났어. 세포 숫자를 가량, 이거를 안 빼서 980개 밖에 못 갔어. 이걸 뺐으면 1000개 갈 뻔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사과가 여기서 하나 열었죠? 이제 액화성이에요. 이건 냉해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빼느냐는 거죠. 이걸 뺍니다. 자, 그리고 유인추 있죠? 유인추. 이걸 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지라고 했을 때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결과지에서 난답니다. 이게 주지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첫 각이 중요한 거예요. 첫 각이 쫙 꼬부러져야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 끝이 땅을 바라보야 돼요. 땅을 바라보야 된다. 자, 이렇게 해. 자, 그러면은 나무가 이게 세다. 그러면 이걸 따면 안 됩니다. 왜? 이걸 따면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하는 행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나 딱 이것만 아세요. 이렇게 땅을 보야 된다. 그리고 이 각이 쫙 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언제 떼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자, 만개 후로 따집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장마 그 전에 교육할 때 장마 후에 따라고 했어요. 이거 떼라. 그냥 편의상 말하기 귀찮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무 힘, 주지 굵기에 따라서 떼는 시기는 다 달려야 돼요. 자, 자기가 올 구정에 4만원에서 5만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7월 10일 날 따야 됩니다. 자, 3만원을 받았어. 자기가. 그러면 3만원에도 작년이 괜찮잖아요. 올 구정으로. 그러면은 7월 말에 뗍니다. 그러면 만원 받았어. 9월 말에 뗍니다. 사과값대로 뗍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 말이 체계적이다. 그리고 자, 왜 이거를 끈으로 해서 다르라고 하시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다가 두 번을 묶지 않습니까? 이 끄트머리다가. 그러면 이게 자국이 나요. 약간. 그러면은 이 앞면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영양생장이잖아요. 이 눈이. 그걸 생식장작으로 구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1차 꽃이 잘 되는 거야. 영양생장 눈을 스트레스를 받게함으로써 1차 꽃을 달아.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달고 이거를 달잖아요. 1차 꽃 못 맨 겁니다. 1차 꽃 못 맨 겁니다. 자, 이거 짝퉁 신분이에요. 자, 기술센터 제가 말하겠어요. 마이스터 대학님, 대학교 교수들 말하겠어요. 이거 보조 주고 이거 갖다 버려. 버리세요. 왜? 소용없는 겁니다. 이걸로 다르셔야 돼요. 자, 이게 주지잖아요. 가량 주지 굵기가 요만다 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길게 나왔다. 길을 것 같다. 내가 그랬잖아요. 눈을 보면 몇 cm 클 건가를 미리 알아야 된다. 연습하자. 7cm 클 건지, 10cm 클 건지, 20cm 클 건지 미리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 20cm가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세워놓아야 돼요. 이게 볼대라는 겁니다. 볼대. 그러면은 이게 아, 짧을 것 같다. 힘을 넣어줘야겠다. 이걸 떼는 거예요. 1000시간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만. 이 얘기만도 1000시간을 할 수 있는데 유튜브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 김 대통령 어떻게 저 네가 과학합니까? 잎이 광합성을 하는데 네. 잎의 동화 양분도 네. 뿌리와 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 나무로 따졌을 때 주지를 가량 15개 둘 것인가? 이 세력에서 12개 둘 건가? 13개 둘 건가? 힘이 딸리면은 탄수화물 제대로를 뿌리에 전달하겠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사과를 고품질을 뺐을 때 나오게 됐을 때 한 박자 빨리 주지를 빼야 된다. 주지 숫자를 줄여야 되고 결과지 숫자도 간결하게. 지금 주지 굵기를 보세요. 이 정도 굵기다. 이 정도 굵기라면은 이 정도 굵기도 둬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를 둠으로써 이 집이 색깔이 무지개 잘 나는 집이에요. 이게 나무가 색깔이 안 나는 집 같았으면 여기서 팍팍 탔어요. 왜? 저장 양면이 넘치니까. 그런데 색깔이 잘 나는 집이다가 굵은 가지를 붙이잖아요. 여기서 안 나와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은 만개 후 30일 후는 이 밑에 양분 전환을 해서 올라온다 했잖아요. 양분이 그때 양분이 제대로 못 올라오는 거야. 그때 만개 후 30일 지나면은 양분 전환기가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간 해서 수치가 전체 질소분 수치 1년 양의 17%에서 80%가 찍혀야 돼요. 이 기계로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는 초장에 빵빵하게 키고 힘있게 킵니다. 그럼 빵빵도 급수가 있지. 자, 예를 들어서 만개 후 60일 내에 가량 수치상으로 45가 찍혀야 1차 꽃이 맹그러져. 그런데 47이 수치가 나왔다. 참 빵빵하지. 50 수치 키면 더 빵빵해요. 1차 꽃 못 맹겁니다. 왜? 질소가 과하다 돼가지고. 질소가 과하다 돼. 그게 9년 동안 연구해서 여기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데이터냐면은 4월 초부터 11월 14일까지 뿌리가 어떻게 이 양분을 이동해서 결과지, 주지, 사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은 9년 동안 어떤 한 집은 1년에 30번씩 270번 찍은 집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낸 겁니다. 그 어떠한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래잖아요. 자, 걸음에 주는 거를 뭘로 기준으로 둡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죠. 예, 결과지의 길이를 보고 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단순하죠? 얼마나 단순해요? 얘기도 쉽고. 결과지의 기리기는 참조하는데 3% 합니다. 제가 따지는 거는. 그럼 걸음 주는데 어떻게 걸음을 데이터를 내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새로운 결과지 있죠. 이게 눈에 이파리가 떨어졌을 때 이 눈이 크기가 얼만큼이 되느냐? 같은 품종이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센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눈의 크기인 겁니다. 왜냐면 고품질이나 비싼 사과를 막을수록 이 눈이 짧아지는 거예요. 찍어져요. 왜? 생식생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생식생장을 많이 하면 이 눈이 찍어집니다. 그러면 영양생장을 많이 하면 뭐가 돼? 눈이 커지죠. 자, 그러면 이 길이기보다 따지는 게 요 눈이 더 정확합니까? 뭐가 정확한 거예요? 눈이 정확한 거지. 더 빠르죠. 자, 빠르죠.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주지 굵기, 주간 굵기, 주지 굵기, 결과지 굵기, 또 사과가 200개 열었을 것이냐, 150개 열을 것이냐, 이 주간 색깔, 주간 색깔, 주지 색깔을 보면은 이 뿌리가, 이 눈을 보면 뿌리 컨디션이 70이냐, 80이냐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훈련에 의해서 알 수 있다. 훈련에 의해서. 그러면은 자, 유박을 1kg 줄 것이냐, 2kg 줄 것이냐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정해내냐? 자, 투약을 잘해야 돼. 사과를 400g 맹글기 위해서
300g 맹글귀에서 유방 100g이 사과에 가서 투입돼야 그렇게 되는가? 되는가? 그럼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풀이 소모시키는 양이 얼만큼 되는가? 라까지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훈련하잖아요. 5초 걸려요, 5초. 딱 쳐다보면 답 나옵니다. 5초. 그러면 한 40년 연습하면 돼. 그러면 나한테 교육받으면 1년이면 내가 마스터 시켜줄게. 1년이면. 이것이 진정한 프로가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길이가 어쩌고? 유치원생이 하는 방법. 현재 이 수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자, 요 정도면은 지금 현재 입 색깔로 봤을 때 36. 6 정도 찍히겠다. 예. 그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 예. 연습을. 예. 그러면 요 정도 이파리 색깔이면은 가량 만개 후 30일 정도 되면은 40이 찍히게 됩니다. 40 정도? 네, 40 정도 찍히게. 그러니까 요 정도 입이면 참 좋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입은 진해, 어떤 입은 열버. 그러면은 어떤 기후에 따라서 낮에 온도가 얕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같은 수치라도 진하게 되고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장방향으로 크느냐, 열불수록 최고의 좋은 사과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일으키신다. 최근에 K1, 예, 예. 미야비, 예, 예. 뭐 하나호지 예를 들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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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신품종들이 많이 그 국내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품종들의 예, 예. 유연성, 예, 예. 뭐 이런 특성이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후브락스 얘기를 할게요. 후브락스는 유럽에서 온 사과죠. 그리고 미야비, K1, 하노지 이런 거는 일본에서 건너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후브락스하고 미야비 그런 어떤 미야비 K1 하노지는 비슷해요. DNA가 내가 볼 때 성격이 비슷한데 후브락스는 약간 다릅니다. 후브락스는 이 주지하고 이 결과지가 유연성이 있어요. 부드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미야비는 이게 경직됐어요. 뻣뻣합니다. 뻣뻣하기 때문에 이게 자마가 미야비가 조금 더 되고 후브락스가 조금 덜 돼요. 그리고 미야비보다 후브락스는 영양 생장률이 제가 봤을 때 한 7%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리는 뭐냐면 후브락스는 약간 미야비보다 다수확을 할 수 있다. 왜? 꽃눈이 많아요. 후브락스가. 이게 유연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외화도가 미야비가 높습니다. 이 후브락스보다.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제가 보니까 한 7%? 많게는 10%가 같은 조건이라면 더 땁니다. 후브락스가. 더 늘어난다. 예. 그리고 해거리를 7% 정도 덜 해요. 후브락스가. 같은 세력이라면. 그것이 후브락스의 장점인 거예요. 제가 무조건 뭐 후브락스 욕하진 않아요. 자,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후브락스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를 못한 거고, 후브락스도 어떻게 기술로 투입하는가에 따라서 당도는 2도는 높일 수 있어요. 예. 선플러스 농법으로 하면은 2도를 높일 수 있다. 단장님, 그 엽 분석을 예, 예.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예, 예, 예. 각 지역마다 예, 예. 이 표준을 설정해 놓으시고 예, 예. 어떻게 나무의 양분과 예, 예. 착색 예, 예. 이러한 것들이 예, 예. 관여되는지를 예, 예. 정말 해당 가수원 농가가 예, 예. 피곤하실 정도로 예, 예. 관찰 분석해 오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아, 엽 분석은 예. 어느 위치에서 예, 예. 체크 분석하는 것이 가장 나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그 엽 분석을 제가 이제 엽 분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 각 조합 지도과가 다 엽 분석 기계를 샀어요. 그리고 기술센터도 다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 폐기시켰어요. 왜? 기술력 부족.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그걸 운영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거는 이랬습니다. 여기 있죠. 이거는 이제 짧게 나왔잖아. 이 꽃심이 나빠지는 게 짧게 나온 거예요. 이게 가량 20cm 정도 됐다. 그러면 중간 정도. 그러면은 과대지는 예, 과대지에서만 쟀어요. 과대지에서만. 그럼 왜 그럼 다른 데는 실패했느냐?
결과지에서 재가지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왜? 들쑥날쑥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아 주지에서 나온 걸 그렇지. 재면 들쑥날쑥한데. 예. 여기서 나온 거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예예. 예. 왜? 사과룩하고 남은 거 갖고 열룩하니까 일정한 거죠. 아 그렇네요. 예. 이걸 재나 저걸 재나 이런 식으로 잰 거예요. 아. 표준점을 이 상황에서 어디 부분에 착화시키면은 가장 좋습니까? 자 결과지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요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설명할게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자, 그러면 예. 이 뒷면에 있는 거 무조건 땁니다. 여기 갇혀오니까 따버려요. 그리고 없애버리세요. 여기는 아싸리. 요거를 이거를 없애야 여기로 힘이 가는 거예요. 이건 일찍 없앴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요거 당연히 둬야지. 어쩔 수 없어요. 사과가 없으니까. 자, 여기가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에코라도 쓰세요. 에코라도. 다른 거 다 따고. 없을 경우에. 에코라도 두셔야 돼요. 자, 이것도 중심 안 됐죠? 요거가 이렇게 해서 사과 색깔이 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걸로 두지 말고 이걸로 두세요. 조금 찍더라도. 이렇게 따. 그러면 액화 다 따졌잖아. 이거 다 따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세 개씩 붙들고 따세요. 그렇게 빨리빨리. 이 수밖에 없잖아. 한 개 한 개 언제 따고 앉았어. 넌 이건 결과지잖아요. 요 가지의 힘은 세 개입니다. 이건 다 따버려야 돼. 다 따버려야 돼. 그리고 내년도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오리가 없어요. 이거 두면 안 돼요.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홀대로. 아, 이거 두 개 다 잘라버리고. 아, 그렇죠. 홀대로 돼요. 예. 그러면은 요걸 날라감으로써 나머지 사과가 잘 큽니다. 왜 힘이 멀어지니까. 예. 그리고 여기가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지. 여기다 붙여야지. 여기다. 이거는 떼야지. 짧은 데 붙여라. 그렇지. 예. 이런 식으로. 주지 기부 가까이 착화시키래. 예. 이거는 다 제거해야. 이건 다 제거해. 뿌리 양분이. 그렇죠. 나머지 꽃으로 다 몰린다. 그러니까 올까지만 따먹고. 네, 올해까지만 따먹고. 버린다. 여기서 또 여기다 간다? 이거는 빵점. 빵점. 외화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외화도를 기준할 수 있는 예. 척도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부터 사과나무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 눈까지 전체 뿌리까지 다 분해를 천 번은 한 것 같아요. 나무 분해를 천 번 이상 한 것 같다. 품종별로 후브락스, 리아비, 아리수, 시나노골드. 시나노골드 아리수가 지금 대세죠? 예. 후브락스, 리아비, 뭐 캐원 이런 게 하나고지가 대세잖아요. 예. 자 그런데 후브락스는 유럽에서 왔고 아리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건너온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심어 라고 말을 했죠. 그 나무의 DNA는 어떻고 습성은 어떻고 라는 말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이 참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M9 심는 집, 26 작은 심는 집, 실생 심는 집 이렇잖아요. 지금 현재. 예예. 예. 자, 내가 M9을 심어라, 실생을 심어라, 작은을 심어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건 본인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정해라 이신 거예요. 정해라. 자, 8년 전에 김동현 씨가 니아비를 심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지도했던 분이에요. 실생 4.5에 2.5. 그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결과지는 없었고 훑어가지고 주지하고 주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를 보냐면은 이 눈의 크기 있죠. 이 눈의 크기 크기를 보고 아 이건 외화도가 강한 나무구나. 그리고 잘못했다는 해거리도 할 수 있겠다. 또 유연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자마가 잘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실험한 거는 이렇습니다. 동북 7호 M9 많이 심었잖아요. 그죠? 예, 많이 심었습니다. 그거하고 미아비 후브락스 뭐 이런 거하고 어떤가. 그 예산에 와보니까 10년 차, 지금으로 따져서 10년 차부터 딱 1년 차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랑비 오는 날 포함 한 집에 1년에 최고 많이 간 집 7년 동안 700번, 나머지 집들은 50번. 윤망평을 가지고 주인 허락 없이 제가 눈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눈으로. 자, 그래가지고 김동현 씨 내 거를 보고 와서 제가 이게 노트다가 스케치하는 걸 좋아해요. 기술이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그 밭에서 연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미아비라는 나무는 어떤 시기로 주지를 배치를 해야 되고 뿌리는 어떤 정도의 힘이 있고, 그래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한 달간 스케치했어요. 자, 설계 도면을 그렸죠? 매뉴얼을 투업시키는 거다. 그러면 적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밭에서 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노트다가 걸음은 얼만큼 줄 것인가? 접목 부위는 얼만큼 할 것인가? 그러면 그림이 무지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저는 연습합니다. 그건 나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연습하는 건 그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거예요. 다 잠화됐죠? 네, 전부 잠화됐어요. 자, 이건 시나노 골드예요. 이거는 미아비 8년차. 8년차. 시나노 골드 7년차. 자, 이것도 저게 8년차에 사과가 안 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조금 굵죠?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올 힘은 없고 찰딱딱딱 붙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외화도를 따질 때 외화도가 몇 프로냐? 동북시로 M9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미아비 실생은 동북시로에 비해서 외화도가 90%입니다. 그러니까 10% 더 외화성이 있다는 거죠. 미아비가 됐던 저기가 됐던 K1이 됐던 한우구지가 됐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줘. 아, 일본은 후진국인가 봐. 왜 외성 대목을 안 심지? 이렇게 이제 약 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누가 바본가는 제 얘기를 듣고 따져보세요. 아니, 외화도가 M9 보듬 실생이 더 잘 되는 품종인데 여기다가 M9 심으면, 도대체가 M9으로 그걸 심으면 외화도가 50%요. 그럼 사과 몇 개 여름은 거꾸러져 버려. 자,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했어. 그러면 외화도가 이 눈만 봐도 알잖아요. 한번 일로 와보세요. 눈 쬐끄맣잖아요. 그죠? 이게 미아비예요. 눈의 크기가 찍으면 찍을수록 외화도가 높은 것이다. 그러면은 적과도 달려야 되고 나무 수형도 달려야 되고 걸음 주는 요령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작은은 어느 정도 외화도가 있냐면은 동북치로 M9에 비해서 75%에서 80%. 자, 그러면은 일본 사람은 왜 M9을 안 심냐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일본 사람이 굳이 그걸 심어야 됩니까? 외화도가 더 되는 품종인데 뭐로 왜 M9을 심습니까? 자, 누가 바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나무, 자, 이 시나노 골드는 외화도가 더 심해요. 그리고 아리수가 시나노 골드보다는 약간 풍산성이에요. 왜? 결과지가 부드럽습니다. 시나노 골드는 뻣뻣합니다. 시나노 골드는 잘못하면 해거리를 많이 합니다. 아리수는 뭐가 문제냐? 딱 봤을 때 세력이 무지하게 세. 야, 큰일 났다. 사과만 열으면 폭 거꾸러집니다. 그러기에 앞서, 아, 쎄! 그래도 걸음 줍니다. 아리수는. 왜? 폭 거꾸러지 말라고. 그럼 줘야 된다. 예. 그 말씀이네. 예. 무조건 줘야 돼요, 그거는. 제가 걸음 주는 거 되게 싫어하죠? 아리수는 주세요. 해마다 주세요. 그리고 아리수는 접목 부위를 노출하면 안 돼요. 약간만 노출하세요. 아, 결과적으로 사과나 품종마다. 예. DNA. 즉 본인의 습성이 다 다르다. 다 다른 거죠. 전정, 예. 적과, 예, 예, 예. 뭐 걸음 주기, 예. 접목 부위 노출 범위 다 달려야 돼. 다 다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연수별로 달려야 돼. 연수별 달려야 돼. 현장에서 나보고 자르라면 잘 자르는데. 예?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형을 개발했어요. 아리수는 아리수대로, 시나노 골드는 시나노 골드, 미아비는 미아비. 이런 식으로 해서 미아비 같은 경우 제가 개발한 농법은
3년 차에 지하부에서 지상부까지 높이가 4m 30에서 4m 50이 돼야 돼요. 무지하게 높여야 돼요. 그 높이가. 그리고 이 주지가 3년 차에 암만 없어도 40개. 그렇다면 5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만 그래야 돼요. 그 나무 특성이. 그러면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그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저장양분하고 사과를 땀으로써 주지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왕창 주지를 맹글어. 그래가지고 주간 굵기를 켜. 또 뿌리 숫자를 많게 맹글어. 주지 숫자 많으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유도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년 차. 내가 머릿속에 그림대로 하면 4년 차에 150개를 딸 수 있어요. 150개. 그리고 5년 차. 180개. 5년 차가 180개가 최고의 수치예요. 양이. 그 뒤로는 그 180개를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하느냐. 5년 차부터는 선플라스 작업 기준 1, 2등품 90%. 빵틀에서 호두과자 있죠? 호두과자 찍어내듯 명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해거리해버려요. 그리고 적과 방법이 제가 이제 예산에서 4년 차 미아비, 5년 차 미아비 두지, 아리수, 4년 차, 5년 차 적과를 가르쳐 줬어요. 처음, 올해에서. 자, 적과의 선수들이에요. 두 집은. 자, 적과를 딱 때렸어요. 제가. 세계에서 이런 적과는 처음 봤다. 아리수 보고 한 말이에요. 아리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 열 거를 충분히 둡니다. 자, 주지가 있어. 요 정도 많아. 그런데 사과가 10개가 열었어. 5개 붙입니다. 5개는 따버리세요. 내년도에 땁니다. 왜? 아리수는 짧습니다. 이게 길게 못 나와요. 외화도가 강해서. 그러면 이게 짧게 나오잖아요. 이걸 따면 조금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테션으로 딴다. 그렇지 않으면 아리수는 망합니다. 연속성이 없다.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그리고 온난화 상황에서는 주지에서 결과지가 짧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장 양분 소모를 최대한 줄여라. 미아비 지금 제가 새로 개발한 거는 추를 달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추를 안 답니다. 왜? 주지 숫자가 많고 이 주지가 길으니까 이게 이 정도로 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다 멈춰버려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소록 또 말을 안 듣는 또 결과지가 있어. 그게 또 이렇게 또 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적당히 잘 됐어. 이거 추 달지 마세요. 추 다는 즉시 이거 끼러집니다. 겨울 전정에 여기 놓고 카톡시켜서 다시 받으세요. 추는 아무 때고 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따라서 다르는 겁니다. 뚝 떨어져야, 그러면 뚝 떨어지잖아. 95% 사과해라. 꽃 넣는 거는. 95%.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전달된 거야. 그리고 뭐가 잘못 전달된 거냐면은, 원래 3년 차에 사과가 열게 돼 있잖아. 그거를 10m, 10m 드는 나무를 옛날에 부주지, 또 부주지 이랬잖아. 40년 전에 10m, 10m를 주지를 많이 갖고 가고, 부주지 다 없애고, 막바로 주지에서 결과지. 이렇게 맹그러버렸어. 10m, 10m 남은 나무를. 그때는 이거를 몰랐을 때지.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원래, 그러면 사람들이, 자, 이것만 딱 다르면 된다? 이건 아니다는 거지. 주지의 굵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2년 차 되잖아. 그럼 사과 열잖아. 그러면 이게 또 3년 차 될 거 아니야. 4년 차, 5년 차. 그럼 길어지잖아. 굵기에 따라서, 세력에 따라서 이 길이기를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인가를 정해야 돼. 그럼 카트 시키면은 또 다 잘 나오잖아. 로얄 후지나 후지는 동부치로는 다 잘 나와. 그렇게. 그걸 시분포를 150명을 운영했어도 그 중에서도 제대로 안 오면 뭐 관종이. 관종이네 나무도 내가 계속 돌볼 때 보더면 굵어졌더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근데 얘는 주지를 계속 바꾸잖아. 지금 35년에도 또 바꾸고.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이거에 대한 강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아이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렇더라고. 그러면 원래 원조한테 지금 유튜브에서 그리고 옛날에 내가 뭐 강의 10년 이상 하고 다닐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질 않았어. 그냥 달아 20cm대. 그리고 장마 끝나면 뛰어 이랬다고. 그거는 아니야. 뛰는 시기도 달려야 되고 다 달려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은 가느다란 가지. 왜 아까 아 이거 다르면 안 됩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걸 다르면은 여기서 자마돼 버려. 왜냐면 색깔이 잘 나는 나무는 아싸리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 근데 이걸 물리면은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거까지는 내가 얘기를 아 이 나무가 잘 선택했다. 왜냐면 아 뭐가 있어야 설명을 하지.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도단지 뜯을 게 어디서 없는 걸.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있잖아 이거. 지금 우위로 솟은 거. 솟은 거는 이 세력이 세면은 이걸 늦게 떼야 돼. 근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빨리 뜯는 게 장땡이야. 빨리. 그래야 이걸 뜯어야 이 사과가 커지는 거야. 왜? 이걸 뜯은 게 열로 양분이 쫙쫙쫙 하니까. 말하자면 무지개 길어 이거. 그런데 유튜브라는 한계가 있잖아. 이게 현장에서 딱 교육을 한다. 농민들 듣고 아주 세밀하게 다 얘기해 주겠지. 이 굵기야 지금 현재. 이 굵기면은 여기 굵기가 이거보다 굵어지면 안 되는 거야. 요만큼 굵기에서 요만큼 주지 굵기에서 10대 1의 비율을 내봤어. 결과지를. 그게 최고 해거리 않더라. 그러니까 결과지를 따라서 10대 1 비율을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잘 나와.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자, 보자고. 이 색깔이 잘 나는 집의 특징이 뭐냐면 자마가 되는 거야. 색깔이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자마가 안 돼. 왜? 저장 양분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색깔이 잘 나는 집은 이런 가지를 두면 안 되는 거야. 만약 이걸 뺐었다. 그럼 여기서 잘 나오고 여기서 자마가 덜 됐을 거야. 과소내 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면 제 의견에 뭐 어떤 것 같아요? 넌 처음 보잖아요. 김창호라는 네. 사람을. 제 설명이 어떤 것 같아요? 글쎄 뭐 딴 사람들 하는 것보다 외국에서는 이게 다 틀리니까. 네. 논리. 예, 논리를 뭐. 그러니까 뿌리서부터 쫙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어떤 집을 갔어. 자, 그러면은 이제 나무를 쳐다봤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 딱 쳐다봤다이신 거죠. 그러면은 이 사과가 왕창 온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 사과가 만약에 왕창 완 나무다. 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뭐를 빼야 되느냐면은 여기가 이제 뻥 하잖아요. 이거 하나 떼면은 그죠? 그래도 떼야 돼요. 이걸 떼든지 이걸 떼든지 떼야 된다는 거지. 왜? 그래야 뿌리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사과가 얼만큼 열었냐에 따라서 주지를 얼만큼 두는가로 정해야 되는 거지. 저장 양분은 얼만큼 있는가? 사과는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주지 빼는 건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품질에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거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거리를 안느냐? 이 결과지가 가느다라야 돼.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비율이. 자,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가 약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아, 이것 때문에 공간이 넘어 이렇게 되잖아. 그거 따질 필요 없어. 그거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뺌으로써 어차피 이래요. 나무가 높이가 조금 높았으면 좋은데 자,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 이거 이거는 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날아가는 한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이거는 뭐 봐서 날아갔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걸로 교체할 건 아니잖아. 자, 그래야 여기서 사과가 왕창 여는 거예요. 좋은 사과가 열고. 그래야 바란스가 열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이거 빼는 그 어떠한 타이밍을 약간씩 놓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나무는 반박자 늦게 어떤 나무는 반박자 빠르게.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많이 열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작년에 만약에는 낱말을 쓸게. 이거 올해서 땄잖아. 이거. 그러면 작년에 이거 세 개만 뺐잖아. 올해 해거리 안 했어. 이게 힘이 떨어져가지고 꽃눈을 못 맹는 거예요. 꽃눈 맹글 힘이 떨어졌다. 자, 작년에 그걸 뺐어야 된다. 내가 이제 김 대표한테 이제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뭐 한 5, 6년 동안 같이 저기를 했으니까. 자,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뭘 느꼈냐면은, 자, 야, 농민 눈치를 너무 본다. 너. 김 대표, 너무 농민 눈치 본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농민이 손해다. 이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자, 그걸 빼려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거침없이 빼고 그냥 강제로 빼게 만들어 버려.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니까 주지를 30만 주 이상 뺐어요. 난 그럼 30만 주를 어떻게 빼느냐? 칙칙이 있죠, 칙칙이. 네. 그러면 난 지휘봉을 딱 잡아. 이렇게 하면 이쪽에 두 명도 있고 치치기를 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칙 뿌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하면 이쪽에가 뿌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쫙 나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나무를 딱 쳐다봤어. 자, 나무 털고 설계 들어가는데 한 나무 한 나무를 다 설계할 줄 알으니까 10초 걸린다. 10초는 무슨 10초? 3초면 되지. 자, 그러니까 30만 그루 이상을 뺐겠지. 자, 주지부터 딱 빼. 그리고 옆구리를 어떻게 전정하는가를 가르치는 거야. 세력에 따라서, 저장분에 따라서 모든 것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자, 여기도 그래요, 지금. 작년에 지금 파과가 조금 찍잖아. 그죠? 찍은 이유, 저거 뺐어야 돼, 작년에. 저거를 뺐으면은 이게 지금 1차 꽃이 아니잖아. 꽃을 1차 꽃을 맹글 때 힘이 떨어져서 1차 꽃을 못 맹글었어요. 그리고 거름 주는 것도 그래요. 그냥 거름을 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과나무 딱 쳐다보면은 미크람. 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박을 1kg 줬어. 그러면은 넌 얘가 이제 산 증인이야. 넌 이 친구가 넌 태진이하고 내가 가장 신임하는 친구고 이게 저 기계로 찍어가지고 수치대로 이렇게 걸음을 준 거예요. 전정도 똑같고. 자, 그런데 사과가 400g 크는데 몇 개가 열었는데 400g을 크느냐 이신 거야. 그러면 2kg를 주었을 때 풀이 얼마 먹고 사과 하나를 키는데 미끄럼이면 필요하다를 빨리 계산해야 되는 거야. 참 도로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주간의 굵기가 얼만큼 되느냐. 주간의 굵기. 주지의 굵기는 얼마느냐? 걸음주는 요령을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지 있죠? 이 결과지, 이거 눈, 눈의 크기, 입이 딱 떨어졌을 때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입이 딱 떨어졌을 때 이 눈의 크기가 얼마느냐? 그러면은 세력이 센 나무는 이 눈이 크고 사과 색깔이 잘 날수록 눈이 찍어요. 거기에 의해서 전정도 하고 적과도 한다. 그거를 5초 내로 계산해야 돼. 그러면 이 집 전부 걸음 주는데 2시간. 2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빨강, 파랑, 노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맹글어. 그러면 1kg 하면 빨강. 주인하고 약속만 되잖아. 그러면 딱 쳐다보고 던지는 거야. 그러면 주인은 매달아. 매달고 걸음 주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다. 이신 거야. 뭐 한 주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뭘 어떻게 해라고. 그리고 나무가 600주면 600주가 다 달는데 한 나무 갖고 교육한다고 교육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의문, 아니, 질문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아까 전에 그 눈을 보고 예, 예. 외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 예, 예.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그 한국 과수 농업인한테 말 좀 할게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사과 발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미아비, K1 두 종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생을 심어야 돼요. 4.5에 2.5 심어야 돼요. 라고만 말합니다. 외화도가 어떤지 라는 말은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기술이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은 계속 말합니다. 일본은 후진국이요. 외성 대목을 안 심어. 최원 미아비 실생이 우리나라 외성 대목 동북 7호보다 외화도가 더 있어요. 이 눈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정신병자입니까? 외화도가 M9보다 더 강한데 뭐로 M9 심냐고 그 사람들이. 그럼 누가 바보야? 한국 박사가 바보지. 그렇잖아요. 자, 그거를 제가 8년 전에 알고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자, 일본 사람 믿지 말자. 난 일본 나리타 선생님의 과수원 가본 적도 없어요. 유럽 선진지 개나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자주파예요, 자주파. 자, 그리고 일본 땅하고 한국 땅하고 똑같습니까? 거기는 유기물이 풍부해. 그래서 4.5에 2.5를 심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 그러니 4m에 2m를 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오지랖 넓어서. 미아비, K1, 한우지 4m에 2 실생을 심으셨어요. 실생. 그러면은 M9 심은 것보다 10%도 외화도가 더 이루어지는 나무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외화도가 잔뜩 이루어지는 나무를 또 외성대목 심어? 그러면은 사과나무 몇 조금가 갔어요. 얼마 따면 나무 죽지. 자, 그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일본 사람은 또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일본 사람을 믿지 마라 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외화도가 몇 프로 되는 걸 갖고 수영을 맺는 거예요. 제가 적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걸음을 얼만큼 줘야 되는가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4월 15일 날이 꽃이 만개 된 날짜라고 생각해보자 이 소린 거예요. 그러면 4월 15일에서 5월 15일 요 한 달간이 전체 농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요때가 왜 중요하냐, 저장 양분에 의해서 세포 숫자를 늘리는 기간입니다. 요 4월 15일에서 5월 15일 이 시기가. 그리고 이 5월 15일 날이 몇 분석에 의하면은 39가 나와요. 질소 수치가. 그러면 39라는 것은, 아, 저장 양분의 최고 올라올 수 있는 입의 피크예요. 질소분 피크. 그때까지가 세포 숫자를 늘리는 기간. 그러니까 요 때에 사과 색깔이 잘난 나무는 10일, 만개 10일 내로 저장지를 다 없애버리세요. 왜 없애야 되느냐? 이 도장지로 저장 용분이 소모되는 거를 사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의 순이 언제 순이 멈춰야 1차 꽃을 맹글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개 후 15일 정도 되면은 5월 1일 날까지 멈추는 게 80%에서 90%가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5일 후 5월 5일, 5월 5일까지는 완전 100%가 다 멈춰야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5월 5일에서 15일 이때는 좀 도장지 다 빼서, 또 유인추는 한 80%가 달았어. 그럼 유인추 다는 게 어디로 가요? 사과로 가는 거죠. 세포 숫자를 늘리는 데 씌워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에서 결과지 나오게 씌워먹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때 5월 15일 날 입분석을 해보면은 39가 나옵니다. 질소분 수치. 그거가 저장 양분으로서 최고치의 수치예요. 39 이후는
양분 전환이 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월 15일에서 5월 15일은 산모가, 산모의 모유를 먹는 기간이다. 저장 양분은 모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생아의 모유다. 모유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5월 15일 날부터 6월 15일은 밥상을 받는 거예요. 밥상을. 밥상이란 뭡니까? 칼슘도 있고, 채소도 있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이건데. 모든 영양소를 사과나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과가 세포 크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까보면은 4월 15일에서 15일까지는 사과 씨를 까보면은 액체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씨를 보시면은 씨가 쬐끄맣죠. 요 속을 까보면 액체로 돼 있어요. 이게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거예요. 요 시절이 저장 양분 갖고 세포 숫자를 늘리는 시기에, 그러면 점진적으로 씨가 커져요. 그러나 이게 볼록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때는 세포 숫자를 늘리는 시기라 사과가 세로로가 더 커요. 가로보다. 이 시기는 저장 양분 갖고 움직이는 시기다. 그러면 5월 15일부터 6월 15일은 어떤 기간이냐? 세포 크기를 키워주는 시기인 거야. 이 시기는 씨를 까보면 볼록해집니다. 그러면서 액체에서 약간 굳어있는 상태의 씨로 변한 거야. 알갱이가. 그러면서 볼록해지는 요 시기는 세로보다 가로가 더 큽니다. 세로보다 사과 가로가 더 큰다. 그러면은 6월 15일 날 엿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최고 수치가 나올 때가 8월 15일이에요. 요 꽃이 이렇게 피면은. 그러면은 요 때가 78%에서 80% 전체 1년 수치의 77%, 80%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80% 찍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퍼펙트. 100점 맞은 이게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80%가 찍혔어. 그런데 여기 수치가, 그때 수치가 50이냐, 55냐, 47이냐, 45냐에 따라서는 1차 꽃 맹그는 시기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제가 그건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노하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나무는 건강하게, 짱짱하게, 얼른 초기에 거름을 끌어올린다. 너무 끌어올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름까지 너무 끌어올리면 안 된다. 이신 거예요. 그러면 꼭지 결과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꼭지 결과만. 그러니까 요때 수치는 그렇다 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세포 분열이라고 양분해야 된다. 세포 숫자를 늘리는 시기, 세포 크기를 키우는 시기. 그 이후로는 1차 비대기가 와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같이 큽니다. 그 가로, 세로가. 그러면 요때부터, 자, 5월 15일 날서부터는 6월 15일까지는 하루만 자면은 사과 커지고, 하루 자면 사과 커지는 시기예요, 요때가. 그리고 6월 15일 날 그 모양, 사과 모양이 딸 때까지 그 모양이 가는 게 90%예요. 그 후로는 여름이 덥다던가, 어떤 기후에서 이런 거지, 이때까지 모양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요 6월 15일까지. 이때 도장지 빨리 뽑으세요. 세력 생겨 조금 늦게 뽑으세요. 사과값대로 뽑으라는 거죠. 그 시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된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속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과농업에 있어서 적과나 거름량 조절, 전정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따로 분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40년 전에 지인들한테 한반도에는 온난화가 오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농법을 바꿔야 된다. 질소 비료를 주지 말아야 된다. 라고 강조한 게 40년 전이에요. 자, 온난화가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정,
걸음주기, 적과는 하나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온난화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다수학을 할 수 없으며 해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온난화에 맞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했다니까요. 나중에 한번 와주라고 예산을. 그러면은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 결과물을 예예. 마을에 예예. 이변이 없으면은 그렇죠. 현장 가서 예예예. 어떻게 색깔이 났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굵고 예예. 어떻게 당도가 나오고 예예. 어떻게 잘 달렸는지 예예. 한번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예예. 사장님 앞으로 향후에 예예. 전국적인 활동을 예.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음란화가 더 지속될 것 같다. 월급을 포기하겠다. 단 연금 깊이만 과수연합회를 통해서 나한테 보내달라. 지금 17년 동안 연구비를 과수연합회를 통해서 농림부 과수과에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거예요. 지 사비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연구한 거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네가 나가서 컨설팅 회사를 차리면 떼돈 벌겠다. 또 과수원 만 평만 하면 떼돈 벌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봅시다. 제가 농림부에서 월급을 4년 동안 안 탔고 연구비를 안 줬으면 제가 과수원 했겠죠. 그런데 연구비 준 그걸 갖고 내가 돈 벌자고 과수원 합니까? 그건 이화를 보면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 김창호가 과수원을 해서 돈을 부르면 왜? 농림부 팔아먹은 것밖에 더 돼. 그래서 저는 과수원 안 합니다. 컨설팅에서 안 만듭니다. 그래야 앞으로 과수연합회에서 무슨 일정이 나올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과수연합회의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입니다. 선플러스 주식회사 유통 책임자예요. 그래서 제 꿈은 이렇습니다. 선플러스를 통해서 한 천억 정도 선플러스 주식회사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천억을 올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유통을 제가 앞장서서 뚫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연합회장님한테 항상 고마운 건 이거예요. 그냥 기다렸어요. 돈은 보내는데 매일 연구 중이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과수연합회 회장님은 8년 동안 묵묵히 기다리셨다. 그게 대단히 고맙다. 제가 그 원래 선플러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150명 정도의 그 시문포를 맹글었었어요. 자, 의뢰를 시킨 사람 딱 세 명 있습니다. 정태진이, 이관종이, 강신광이 이 세 명만 의뢰를 시켰어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앞으로 예. 그 한국 과수 발전을 위해서 예. 서로 협력해서 예. 합시다. 우리 뭐 사실 눈빛만 보면 서로 알잖아. 그때 만약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선플러스라는 존재는 없어요.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